자, 왼쪽을 우리가 임플란트를 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10mm 신기 위해서 10mm 스타프 드릴을 택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핑거레스트 주고 들어간 문제가 없는데, 문제는 드릴 하다가 이제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앞에 핸드피스가 걸리게 되겠습니다. 이렇게 걸리면서 더 이상 이 방향을 유지하면서 전진을 할 수 없게 됩니다. 이걸 틀게 되면 이제 방향이 틀어지게 되죠. 즉, 이 짧은 드릴로는 20번대에서 방향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드릴 할 수가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방향을 잘 유지하려면은 익스텐션에 드릴을 연결해서 길게 해주면은 방향을 유지하고 앞에 치아에 걸리지 않고 원하는 깊이까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이것은 6번 자리뿐 아니라 7번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익스텐션을 달고 들어가면은 오히려 쉽게 드릴링을 할 수 있습니다.